네, 안녕하세요. 부산 동네 강명원 천해명 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이신가요? 저는 신의 하명을 받고 우주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인간이 신이듯이 저 또한도 신의 하명을 받고 신에서 시키는 대로 제가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천신의 기운을 받고 가는 인간이듯이 사람으로서 생로병사를 또한 알므로서 중생구제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자신이 됩니다. 항상 주말에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네, 우리 신도분들은 거의 토요일 날에 또 주말에 또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주로 이제 주말에 직장인들은 저녁 늦게 오면은 솔직히 이제 저도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이제 자기의 기운을 이제 바꿔가는 과정에 이제 닦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주를 걷어가고 그럼 사람의 기운에 따라서 일주일에 두세 번 와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한 달에 두세 번 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건 이제 다 신에서 이제 아, 이 사람은 언제 오거라 언제 오거라 이렇게 또 일러주시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저희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다 보니까 참 아쉬운 것이 많아요. 지금 저희는 어디 가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저의 서성이자 선이 저를 이렇게 완전한 이 신법과 부처님 법으로 인도를 해주신 바로 우리 보경사 절에 가십니다. 여기는 저의 서성이 시작 바로 스님의 법당 보경사입니다. 자, 스님이 계시기에 제가 있기 때문에 늘 보경사도 저와 같은 절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근데 있잖아요. 네. 향을 피니까 마음이 너무 여리서 탈이다 한다. 지킴이 되겠다, 지킴이. 일어, 일어! 돌고! 거기 돌아! 돌아! 말 안 듣대. 매일 오다시피 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 제자들도 그렇고 항상 스님은 그냥 부모님과 같이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그냥 와서 같이 생활을 많이 합니다. 이 누룽지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죠? 이 누룽지를 아침으로 저녁으로 먹어주면은
노폐물을 전부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누룽지는 가장 좋은 게 보리살 누룽지가 제일 좋은데 네. 보리살만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쌀하고 섞어서 누룽지를 만들어 먹으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어디가 좋으냐면 첫째 속이 쓰려서 속에 역류하는 것도 없어지고 또 위장이 따갑고 속쓰림이 있는 것도 없어지고 최고다. 대장이 항상 건강해지고 피를 순환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누룽지라고. 이 누룽지를 많이 먹으면은 사람들이 그 자기 에너지 기운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른다라는 걸 알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막 기도를 간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또 우리 법당에서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있지만 아침에 와가지고 이제 스님하고 같이 이제 식사 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반 되면 이제 내 법당 가가지고 이제 이게 무불통신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마 이사님께서도 있잖아요. 우리 일반 신자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아 나는 다경으로 뭐를 봤어요. 아 이것은 무슨 뜻이지? 아 이러한 내용이 무슨 뜻인지 짤막하게 일러줘요. 일반 이 무속인들 세계에서는 나처럼 이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셔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제자도 마찬가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때부터 신에서의 너가 어떠한 법을 받을 것이며 어떠한 공부를 할 것이며 이 3년 6개월 동안 어떤 절차로 아마 이끌게 될 것이라고 맛보기를 약간 보여준 게 있는데 지금 그 맛보기가 지금 현실로 제가 그렇게 이루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점사 보는 것도 제가 한 2년 6개월 만에 지금의 경지에 오르는 단계를 약간의 설명으로도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무불통신법으로 모든 자연과에 다 통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자연신이래요. 저는요 예전에는요 마갈라이 삐삐였습니다. 하지만요 요즘에는요 제가 무단히 노력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시겠습니까? 제가요 함부로 입은 안 올리지만서도요 요즘에는요 속으로도 욕을 안 합니다. 제가 얼마나 닦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서도 예 제가요 요즘에는 자꾸 이뻐지고 싶습니다. 예. 이란다. 니 이뻐지고 싶나? 이뻐지고 싶나? 어, 이쁘지고 싶죠. 어? 근데 니 욕도 안 한단다, 야. 욕 안 해요, 욕 안 해요. 이제 욕 안 하나? 욕 안 합니다. 사실이란다. 일단 제 성격으로 말하면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한 성격 합니다. 한 성격 하고 심지어 저한테 길 물어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일단 이미지 자체도 강하고 흥미는 이미지는 보시다시피 성격이 딱 있어 보이는 정도로 속된 말로 약간 도라이죠. 보통냉이 일단 보통냉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조차도 말을 바르다 하면 껍데기만 도라이죠. 껍데기만 여자지 속은 선모스마 정도로 일단 납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단 점보러 가면 점사가 100이면 100일 정도로 거의 나오지 않는 수준이었고요. 우연찮게 이제 강명원이라는 곳에 1년 전부터 알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꿈도 많고 작꿈도 많이 꾸고 정신없이 밤만 되면 생활을 했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가끔씩 가다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괴로웠던 적도 있었는데 촉도 좋고 예지력도 좋은 편이라서 일단 살면서 내 말이 맞고 내 위에 사람 없고 항상 내 발 밑에 사람을 두고 그런 걸 좀 재미로 느끼고 즐겨 했습니다. 그래서 내와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은
나의 공격적인 대상이 되었고, 말하기가 좀 창피스러운데 지금은 전혀 그런 증상도 없기 때문에 과거를 설명할 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뭐 2, 3년도 채 안 될 정도로 몇 년 전이었는데 신의 원력으로 신출 걷어주시고 평범한 살기 삶을 또 살게 해주셔서 우리 집 또 보살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은 정말 진짜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고요. 이제는 온화한 마음으로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화도 내지 않고 욕도 하지 않고 항상 입조심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전에 선생님 찾기 뵙기 전에 좀 어떤 증상들이 있었을까요? 종합적으로 제 증상을 정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가위 눌림,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가위 눌림, 그리고 폐렴? 폐렴을 저는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병원에 입원을 좀 꽤 오래 했었고요. 그리고 장염, 장염은 거의 이제 뭐 밥 먹듯이 걸렸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장염에 잘 안 걸리더라고요. 걸려봤자 1년에 한두 번 걸리는데 저는 거의 한 달에 세 번? 한 번씩 걸리면 2주씩 가요. 그러니까 병원 CT 찍는 거를 거의 밥 먹듯이 했고 연말정산 우리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원비가 1년에 한 7,800만 원 정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선생님 찾아뵙고 나서 제가 2022년, 23년 병원비를 종합해봤을 때 1년에 7,8만 원? 올해는 5만 원 나왔어요. 700, 800 넘어도 병원비가 5만 원씩 이렇게 나오죠. 5만 원이 넘어는 병은 뭐, 무슨 병입니까? 두드러기, 피부병. 네. 그거 말고는 제가 원래 내과를 정말 자주 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과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어요. 호흡기 내과, 뭐 그냥 일반 내과. 작년도 정말 씻은 듯이 나왔어요.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정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북구에 사는 김유경이라고 합니다. 아, 저는 그 항상 뭐 누군가가 옆에 있어도 좀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많이 울기도 울고 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기 강명원에 와서 보살님께서 엄마가 아프시다는 것도 아시고 엄마랑 저랑 이제 일을 하고 나면 좀 괜찮아진다, 좋아질 거다 해서 일을 했는데 일을 하고 나서 엄마가 그전에는 진짜 일상생활이 자체가 안 됐었어요. 저랑 대화조차도 안 됐었고 그냥 애기처럼 그냥 다 싫다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만 보면 짜증만 나고 제 일상생활조차가 잘 안 됐었거든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고 그랬는데 이제 일을 하고 나서는 엄마가 이제 뭐든지 하려고 하고 그 전에는 혼잣말을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벽에 낙서도 하고 막 글자도 이상한 거 적고 막 했었는데 요새는 아예 이제 혼잣말 하는 자체 그게 없어졌고 이제 뭐든지 엄마 뭐 할래? 하면은 일단 무조건 한다고 하고 일단은 저랑 대화가 잘 된다는 얘기가 그냥 저는 엄청 진짜 엄마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뭘 같이 하자고 해도 뭐 하자고 하고 그리고 저 또한 이제 예전에는 엄마를 보면 짜증만 나고 막 싫었는데 이제 일을 하고 나서는 엄마 보면은 뭔가 분명 짜증낼 부분이긴 한데 짜증이 안 나요. 그냥 엄마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그냥 제가 좀 긍정적으로 좀 변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신기해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더라도 무불통신법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다 천신에서 내려주어야만이 제가 그러한 기운을 우리 윗대 선대조상님으로부터 그러한 원력을 받음으로써 제가 바로 인간이 신이 되다 보며 자연법으로 사람의 타고난 사주 필요 없이 사람의 육안으로도 건강진단 외에도 사람의 수명뿐만 아니라 질병 모든 것이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신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저희 스님과 저를 봄으로써 저도 선생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의 삶을 바꿔준 것이 또한 스님이나 선생님이니까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신에서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이 사람이 이 길로 가되 올바른 제자가 될 것이냐 그것을 다 판단을 해요. 그래서 신에서는 제자 또한도 함부로 만들지 않아요. 바로 사람의 인성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고 세 번째는 강단이 있어야만이 허락을 하되 내 미래의 불확실한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 길로 가고 싶다 하면 자연적으로 무불통신이 돼요. 왜? 우리 신도들은 조상에 대한 공부를 그만큼 함으로써 조상이 있는 고를 하나씩 또 풀고 가는 숙제가 있어요. 그러면 자연법으로 삼산을 돌면서 무불통신법이 돼요. 올바르게 가되 정말 욕심 없이
저는 저만 따라주면 신에서도 언감을 하며 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저는 인간의 마음으로 갈 수 없고 늘 신에서 저와 대화를 함으로써 또 그 사람을 밝혀줌으로써 가기 때문에 저 의지대로 안 된다는 거 그냥 신에서 작용을 합니다. 그것만 잘 따라주면은 아마 우리 신에서도 저에게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줄 것 같아요.